수학 통화. 여기는 동물 유치원 놀이터예요. 자, 지금부터 모두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해볼 거예요. 바깥 놀이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놀이를 하러 왔어요. 누가 빈자리에 앉아서 시소를 움직여 토끼 친구를 위로 올려볼까요? 우리 모두가 엉덩이에 힘을 주고 눌러도 토끼가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우와! 토끼 친구가 위로 올라갔네요. 이번엔 누가 불독 친구를 위로 올려볼까요? 제가 할게요. 이번엔 누가 돼지 친구를 위로 올려볼까요? 제가 할게요. 이번엔 누가 하마 친구를 위로 올려볼까요? 제가 할게요! 오른쪽에는 토끼보다 무거운 친구들이 모여보고 왼쪽에는 토끼보다 가벼운 친구들이 모여보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모든 친구들이 시소에 앉아서 발을 들어 올려도 시소가 기울지 않고 반듯하게 해볼 거예요. 어떻게 나뉘어 앉으면 좋을까요? 서로 섞여서 앉아야 해요. 이렇게요. 누구의 모자일까요? 모자의 크기가 모두 다르네요. 이 모자의 크기는 제일 작고, 이 모자의 크기는 제일 크고, 이 모자의 크기는 중간이에요. 그렇다면 모자들은 누구에게 가장 잘 어울릴까요? 아이고, 내 모자를 찾았네. 내 머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일 큰 모자. 그럼 한번 써볼까? 어때? 잘 어울리지? 우와, 나도 내 모자를 찾았네. 세 개의 모자 중에서 중간 크기의 모자가 바로 내 모자거든.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어때? 멋지지? 야호! 나도 내 모자를 찾았다. 세 개의 모자 중에서 가장 작은 모자가 내 모자야. 괜히 선물 상자 크기만 보고 큰 거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나 봐. 미안해, 코끼리야. 미안해, 사자야. 모자의 크기. 사자와 코끼리는 왜 여우에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아이고, 내 머리가 이렇게 큰데 모자가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쓰란 말이야? 우와, 이거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 이 모자는 내 모자가 아닐 거야. 내 모자도 내 머리에는 너무 작거든.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선물 상자 크기만 보고
코끼리와 사자의 선물 상자를 몰래 바꿔치기 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상자 안에 들어있던 선물이 으이쿠 글쎄 모자였지 뭐야? 어떤 치마? 호호호호! 오늘따라 내 치마가 정말 멋져 보이네. 얘들아, 안녕? 오늘 선생님이 입고 있는 치마가 어때? 정말 아름답지? 룰루랄라, 룰루랄라. 안녕? 내가 입은 치마는 어때? 진짜 진짜 예쁘지? 엄마, 선생님, 여학생이 입고 있는 치마들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치마의 길이는 모두가 같을까요? 치마의 길이가 모두 달라 보여요. 제일 짧은 치마는 누가 입은 치마일까요? 맞아요. 여학생이 입은 치마예요. 제일 긴 치마는 누가 입은 치마일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입은 치마이지요. 그렇다면 엄마가 입은 치마는 길이가 어떤가요? 엄마가 입은 치마의 길이는 바로 중간입니다. 수직선과 수. 1. 화면을 잘 보세요. 어떤 개구리가 얼만큼 뛰는지 세어보도록 해요. 그런데 깃발의 숫자만큼 뛰어야 해요. 그럼 개구리들의 칸수 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많이 뛸 거예요. 중간에 있는 다섯 번째 칸에 도착하게 되면 큰 소리로 다 함께 다섯 하고 외쳐보도록 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아자로 시작하는 말. 나비, 다리, 마차, 바나나. 어자로 시작하는 말. 너구리, 머리, 서랍, 허수아비. 오자로 시작하는 말. 고추, 모기, 토마토, 호두. 우자로 시작하는 말. 무당벌레, 부엉이, 수박, 주스. 으자로 시작하는 말. 그네, 부의, 트라이앵글, 트리. 이자로 시작하는 말. 기차, 비누, 지도, 지야. 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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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가. 친구들 안녕. 오늘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춤을 추어볼 거야. 어떤 춤이냐고? 그건 바로바로 홀소리 글자 춤이지. 어때? 재미있겠지? 기다려봐. 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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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가. 아야! 오요! 오요! 우유! 으으! 이이! 에! 지금부터는 겨볼소리 만들기 춤을 배워보도록 할 거야. 겨볼소리 만들기. 아와 아가 만나서 야! 어와 어가 만나서 여! 오와 오가 만나서 요! 우와 우가 만나서 유! 지금부터는 비누방울 묘기를 보여줄게. 여기 노란 아방울과 파란 아방울이 있어. 두 방울이 이렇게 만났어. 무엇으로 변할까? 그건 바로 야! 여기 노란 어방울과 파란 어방울이 있어. 두 방울이 이렇게 만났어. 무엇으로 변할까? 그건 바로 야! 여기 노란 오방울과 파란 오방울이 있어. 두 방울이 이렇게 만났어. 무엇으로 변할까? 그건 바로 요! 여기 노란 오방울과 파란 우방울이 있어. 두 방울이 이렇게 만났어. 무엇으로 변할까? 그건 바로 유!